안녕하세요. 파워토익 베이직 마스터하기 권현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어휘를 공부해 볼 건데요. 토익에 나오는 어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1200단어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어휘를 잘 점수를 낼 수 있는지 기본을 잘 다져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고요. 여러분들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앞으로 어휘 공부를 더 이렇게 많이 확장시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 카페 같은 데 이제 방문을 해보시면 거기에도 어휘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늘 배웠던 그 기본기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한번 저와 함께 잘 가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어휘는요, 어휘 감잡기를 먼저 할 거예요. 감잡기 먼저 하고, 그 다음 혼동하기 쉬운 어휘하고, 고난이도 비즈 어휘까지 공부를 할 건데요.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수능은 사실 해석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토익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어휘 그런 영어 시험 업무 환경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usage를 많이 물어봐요. 누가 언제 어떻게 이 단어를 왜 쓰느냐 이런 usage 용도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문과 함께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혼동어휘들을 같이 짝을 지어서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묶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즈 어휘는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이제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이는 어휘들을요, 그 상황에 맞게 공부를 한다면 보다 더 재미있고 또 실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업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써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이게 시험 영어다 보니까 좀 팍팍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재미있게 조금 더 알차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expand is presence. presence라는 건 우리가 존재나 출석 이런 뜻이 있지만 얘가 비즈 상황에서 쓰인다면 회사 같은 거가 이제 회사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마켓에서 그 회사의 존재감을 넓히는 거야. 그게 뭐죠? 회사의 입지. 그죠? 회사의 입지를 넓힌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회사의 입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조금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nation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ational. 이 단어는요, 근본적인 이유라든지 근거나 설명, 뭐 이런 거를 뜻합니다. national이라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광고를 할 때는 A라는 제품을 이제 광고를 해요. 그러면 다른 제품, A라는 제품 말고 뭐 B나 C나 D라는 제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제품들보다 A라는 제품을 사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제시해줘야 된다, 광고에는. 그죠? 보다 더 뭐,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살이 막 잘 빠진다, 요요 현상이 없다,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제시해야 된다, 이럴 때 national을 쓰시는 거고요. 얼마 전에 또 출제가 되었던 매우 어려운 단어 중에서 justification 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justify에서 나온 거죠? 요거는, 어떤 경우였냐면, 저도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요. 보통 이제 요즘에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수리해서 쓰기보다는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찾아서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뭐를 말해주고 있다? Justification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뭐에 대한 그러니까 물건을 고쳐서 쓰기보다는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에 대한 요 justification을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다. 진보된 기술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는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A라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정당성, 변명이죠. 변명. 이건 진짜 실제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요, 제가 이렇게 막 씻고 있는데 물이 단수가 된 거예요. 방송도 전 못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변명이라든지 어떤 사유, 그렇죠? 어떤 행동에 제가 왜 늦었냐고요? 이런 것 때문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행동의 정당성이나 사유나 변명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자, 요 마지막 건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해봤는데요. 앞으로 어휘를 공부하실 때요. 그 업무 환경이 특별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컨트랙이라는 표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컨트랙하고 잘 나오는 표현들이 지금 제가 써놓은 얘네들인데요. 계약사는 처음에 뭐를 잡죠? 초안을 잡아요. 드로우한다라고 얘기해요. 드로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또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서로 뭘 하죠, 여러분들? 계약을 하려면 그냥 막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그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로 negotiate 할 수 있어요. 그죠? 협상을 들어가죠. 그죠? 예. 자, 이렇게 얘도 잘 어울리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협상을 다 하고 나서는 걔를 어떻게 하죠? 아, 계약서를 마무리를 짓고 완성 단계 들어가죠. 그죠? 그걸 finalize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 서로 승인을 해주죠. 그죠? 네, 승인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들어갑니다. 사인은 승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계약을 했어요. 근데 위반한 겁니다. 그 계약서 조항들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 계약의 조건들을 우리가 또 컨트랙트의 그런 컨디션들이나 텀이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위반했어요. 그럼 브리치라고 합니다. 계약사항을 위반하다. 브리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또 그 다음 위반을 했으면요.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파기해야죠. 그죠? 파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터미네이트 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파이널라이저하고 터미네이트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상 똑같아요.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파이널라이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완성 단계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지만 터미네이트라는 건 관계를 딱 종결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끝내다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보다는 이런 유스티지나 용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엑스파이어는요. 계약이 보통 1년, 2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기한이 다 끝나요. 그럼 뭐라고 하죠? 종료가 됩니다. 만기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엑스파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갱신할 수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걸로 머물 수도 있지만 다시 리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약과 관련된 어휘로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런 업무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즈 어휘를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혼동 어휘를 묶어 정리해서 묶어서 하면 더 좋은 이유는 그 단어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공부하시는데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예문을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만의 어휘 노트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한 1200개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거의 뭐 10년 동안 토익 시험에 나온 단어가 12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계속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쓰는 표현들을 뭐 오늘 썼다가 내일 안 쓰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쓰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서대로 그냥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여태까지 했던 포인트들이 반복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동사는 어떻게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일단은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동사 유형. 동사가 그 문장의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동사 유형 패턴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또 뭐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사람 목적을 쓰는 거냐, 사물 목적을 쓰는 거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블랭크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타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블랭크 다음에 전치사나 또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자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콘서트장에 도착했어요.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물론 리치라는 거는 자타가 다 돼요. 그래서 리치 for 하면 이렇게 손을 쭉 뻗치고 뭘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파트원 필수 어휘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to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누구에게 말하 speak to가 돼야 되겠죠. 얘는 타동사고 얘는 자동사니까요. 그 다음에 discuss는 누구누구와 함께 얘기해요 그럴 때는 discuss with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는 맞지만 뭐뭐에 관해서 얘기해요 라고 할 때는 about 쓸 수 없고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deal with하고 handle하고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with가 있으니까 handle이 답이야. 그리고 최근에는 어드레스 같은 것도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take care of도요. 사람이 나오면 돌보다라는 뜻이지만 어떤 문제나 컴플레인 같은 게 들어가면 그걸 처리하고 다루다 그런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5번으로 넘어가서요. return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이거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리스닝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return은 자타가 다 됩니다. return A to B 하면요. A를 B로 자 어떻게 하다? 반환하다. 반환하다. A를 B로 어떻게 하다? 보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return to A라고 쓰면요.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return to A는요. A로 어떻게 하다? 돌아오다.
A로 복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요, 리턴은 투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른다면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명사가 완제품으로 돌아오세요. 완제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렇게는 안 쓰죠. 그죠? 24시간 내에 완제품을 보내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득점자가 되려면요, 이렇게 확인을 하느냐 못하느냐 요 차이입니다. 리턴하고 토랑 어울린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이 상황에 이게 맞는 거냐 요거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고수가 되신 거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동사의 유형은 말 그대로 동사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 일정한 문장으로 전개시키는데 동사가 역할한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뒤에 패턴이 지금 뭐가 나왔어요?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간접 목적어 사람에게 직접 목적어를 어떻게 해주다. 이게 이제 사형식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사형식에서는 사형식이 삼형식으로 변할 수 있다. 요 포인트뿐만 아니라 사형식, 삼형식 다 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삼형식으로만 되는 게 있다. only, 그죠? 삼형식이 되고 사형식은 안 되는 놈들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되는데, 삼형식은 되는데 사형식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딜리버가 그렇죠. 딜리버 A to B라고 쓰셔야지 딜리버 사람 목적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얘도 의미는 비슷해요. 그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이건데 둘 다 비슷하지만 기분은 사형식으로 쓰셔야 돼요. 사람이 나오면 삼형식은 안 돼요.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사형식, 삼형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죠? 사람하고 사물의 위치를 바꾸고 자 어떻게 써요? 사물을 앞에 쓰시고 그 다음에 to를 쓰고 사람을 뒤에 쓰시는 거죠. 사람에게 사물을 이제 제공하다. 기분은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삼형식이 만약에 된다면 그래서 with가 사람에게 사물을 뭔가를 제공하다. 그럴 때 provide a with b라는 수거가 있죠. 만약에 provide는 사형식이 전혀 될 수 없고요. 만약에 사람과 사물의 위치가 바뀐다면은 to나 for가 되는 거죠. 만약에 you가 뒤로 갔다. 그러면 to나 for가 된다까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3번은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전치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동사를 보세요. 그 다음에 동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전치사를 보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치사 동사가 만든 수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rovide A from B에서 ING가 나온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A가 B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방해하다. 그래서 prohibit처럼 그런 애들이 뭐 prevent 이런 것도 배웠죠? 동사 유형편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discourage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죠? 자, 이런 표현들이 A가 B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로 나왔던 것들이죠. 자, 지금 대부분의 영화 비평가들이요. called Bob Dylan's new film. 이게 목적어죠? to be 어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새로운 영화가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보호에 관한 문제 풀 때는 얘를 보충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얘가 의미상 서술어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정 표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따지는 거였죠? 자, 다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감정 표현이 나왔을 때 사람이 주어가 되면은 PP가 되지만 사물은 PP가 절대 될 수 없다. 뭐가 답이다? ING. 그래서 새로운 영화가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랍니다. 자, 5번은요. 딜레이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그 예약 담당 직원들이요. 투부정사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스크는요. 어떻게 생기는 거였죠, 여러분들? 목적어, 목적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서 목적어한테 투부정사를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에스크는 목적어자리 그냥 하나만 온 다음에 질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물론 요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요청하다라고 할 때는 보통 에스크 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크 다음에 요청하다 뭐 이렇게 할 때 대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둡시다. 동사의 끝은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는 거가 이제 동사의 또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어떤 특별한 유형 중에 하나가 요거죠. 이번 달 기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에 시험에 나왔는데 리퀘스트라는 거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트래블러들은요. should 동사원형 뭐뭐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hould make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책임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이 고객 요구에 요구를 더 잘 맞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헬프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게 목적 보호로 이렇게 들어간 거랍니다. 그래서 목적 보호 자리에 헬프는요.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가 올 수 있는데요. 자, 요 원형부정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있죠. 최근에 기출이 되었던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배러는 여기서는 외래 비교급으로 나왔다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항상 구세 비교급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자, 동사 어휘 계속 들어갑니다. 동사를 풀 때는요, 뒤에 사람이 오는 건지 사물이 오는 건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말하다 동사들을 제가 특별히 이런 거랑 좀 잡아가지고 알려드렸어요. 자, 말하다 동사에 우리가 speak, talk, say, tell 뭐 이런 게 있는데요. speak하고 talk는 뭐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speak, talk는 보통 얘는 자동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뭐뭐에 관해서 말하다, 그 다음에 뭐뭐 누구누구 함께 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사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say하고 tell은 같은 타동사지만 say는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쓸수 없습니다. 그냥 대디아를 말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뭔가를 말하다 이런 뜻이고요. tell은요,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말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자, 뭔가에 대해서 말해주다. 자, about 대절. 자, about이나 대절이나 명사절이나 또는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어나운스가 say 동사를 위해 들어가요. 사람 목적을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터들에게, 기자들에게 그가 꼭 은퇴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tell의 과거 told가 답이고요. 2번도 mention도 say 동사를 위해요. 이걸 언급하다는 사람 목적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to 사람 대절 요거는 괜찮죠, 그죠? 대절을 말하다 이건 괜찮아요. 누구누구에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inform이라는 거는 반드시 tell 동사류예요. 반드시 뒤에 사람이 나와야지만 된답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해 준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동사유형편에서 제가 정리드렸으니까요. 거기서 찾아보세요. 텔이라든지, 자, 제가 뭘 가르쳐 드렸냐면, 인폼이라든지, 뭐, 노토파이 있었죠. 리마인드, 어드바이즈, 자, 이런 거라든지, 뭐, 어셔라는 것도 있었죠. 뭐, 컨빈스, 이런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인폼처럼 사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에 들어가요. 알려주다, 상기시켜주다. 그래서 통보상의 확신 동사들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3번은 다른 사무실로, 다른 부서로, 자, 전근을 희망해요. 그런 모든 직원들은 알려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직속 상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인폼은 뭐 뒤에 어부비가 안 나와서 인포메이 어부비잖아요. 없어서 못 골랐어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서면으로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요거는 왜안 되냐면은 요거는 사람 목적으로 보였어요. 익스프레스는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다 표현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다 표현하다. 그래서 같은 견해를 나타내다, 뭐 또는 미안함을 전하다, 감사함을 전하다 이렇게 할때 굉장히 잘 나온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express concern 대절, 대디아라는 걱정거리를 나타내셨어요. 그런 표현도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자, 4번은요, 사람에게 뭐에 대해서 이런 변경 사항들, 스케줄 상의 변경 사항에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다 통보상의 확신 동사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텔은 제가 뭐랑 어울린다고요? 어부가 아니라 어바웃이랑 어울려요. 그리고 노토파이는 둘다 가능해요. 둘 다. 혼동어휘들은 대부분 공통점은 그런데 차이가 뭐야?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답을 노터파이로 하셔야 되겠죠, 그죠? 얘는 둘다다 돼요. 하지만 텔은 어바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시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이거는 뭐 쉬었죠? 컨택트는 타동사니까 답이 아니고요. 톡트가 답이야.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명사편에서는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 명사, 사물 명사, 그 다음에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그 다음에 혼동어휘들,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fill out. 자, 이 결정 단서를 꼭 찾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얘가 양식을 작성하다라고 할 때, 보통 fill in, fill out, 또는 complete, 이런 표현을 주로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람에게 쓰는 건 아니고요. 지원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지원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알려줘요. inform이라는 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죠? 참석자들에게 변경사항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뭐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뭐뭐로서 이래요. 로서라는 건 자격으로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자, 뭐뭐로서라는 거는 주어랑 무슨 격이 돼요? 주어나 목적어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동격 관계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컨설턴트로서 이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스크포라는 것은, 사람을 요청한다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다. 에스크포, 헬프, 어시스턴스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7번은, 얘, 릴라이어블이라는 거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람, 사물에 모두 쓸 수가 있는데, 어부, 명사, 어부가 나오면, 이 어부 다음에 있는 명사와 이 명사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사업 경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거지 분석가를 제공할 리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분석을 제공해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혼동어휘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Profit, benefit 둘다 이익이라는 뜻이 분명 있어요. 이익인데 profit이라는 건 보통 수익의 의미로 쓰이고요. benefit은 이익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뭐예요? 혜택. profit은 이 혜택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혜택은요. 우리가 인센티브랑도 좀 달라. 인센티브는 약간 미끼 형식으로 네가 이만큼을 채우면 얼마를 주겠다. 그런 건 인센티브지만 베네핏은 자격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걸 베네핏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비즈 상황에 쓰이는 어휘들이죠. 그래서 자, 레귤러 커스터머가 되는 혜택으로서 레귤러 커스터머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 자격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레귤러 커스터머가 되면 어떤 혜택? 다양한 디스카운트. 그죠?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였고요.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액세스라는 게요. 액세스가 어프로치랑 똑같은 접근이란 뜻이 아니라 액세스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접근 권한이나 무슨 뜻이 있어요? 이용 권한이란 뜻이 있어요. 접근 권한, 이용 권한 그런 뜻이 있고요. 어프로치라는 거는 이거는 접근 공간적인 접근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접근 법이라는 뜻입니다. 마케팅 전략도 접근법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프로치는 셀수 있는 명사에 들어가고요. 접근 권한이나 이용 권한은 불가산 명사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무료 커피라든지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어프로치는 접근법이라고 할때 뒤에 앞에 어가 있든지 s가 있어야 되는 게 셀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죠. 혼자는 올수 없다.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하셔야 돼요? access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이거 외워주세요. have access to 명사는 명사에 대한 이용 권한을 가지다. 그거는 명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버짓하고 머니는 둘다 돈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머니라는 거는 추상적인 돈의 개념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에 들어가죠. 제가 그래서 불가산 명사로 아마 캐쉬라든지 또는 체인지, 체인지가 거스름 돈으로 얘네들도 불가산이다. 나머지들은 가산 명사 취급을 하시면 되겠고요. 불가산 명사 앞에 어를 쓸수 있을까요? 못 쓰죠. S도 붙이지 못하죠, 그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는 미리 예측 계산된 비용이라는 뜻으로 예산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또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일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즈 어휘들은요, 그 상황에 맞게, 얘가 이런 경우에 쓰이는구나. 관련 어휘가 함께 같이 외워두시는 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역의 매니저들은요, 엘리저블하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자, 전치사 for가 나올 수도 있고요. for 명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to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뭐 하는, 할 자격이 있다라는 뒤에, 앞에, 엘리저빌이 오면은 앞에 사람이 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지금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에 관한 문제로 뭐를 고를 거냐, 이렇게 고르란 문제가 나왔는데, 목표를 달성한다면 어치브를 받는 건 아니에요. 어치브라는 거는 이거 업적이나 어떤 성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업적을 달성하는 건 맞아도요, 업적을 받는 거라는 건안 되겠죠. 그래서 어워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어치브랑 어울리는 타동사는 얼마 전에 어테인이라는 게 시험에 났어요. 목표에 도달하다, 어테인, 위치. 이런 표현하고 어울린다라는 것도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좀 어휘가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폭이 되게 좁아요, 토익은요. 나왔던 걸 계속 내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요. 예, 계속 정리를 하시면, 반복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때까지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도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차지하고 페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쉬핑 차지라고 해요? 쉬핑 페어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요? 둘다 돈이에요. 근데 차지라는 거는 뭘 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각종 수수료, 뭔가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것도, 뭔가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것도 다 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페어라는 거는 운임이에요. 운임이라는 건 교통수단을 탔을 때,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이동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교통수단을 이용하죠, 그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페어라고 하는 거지, 이거 배송해 주는 거 페어라고 하지 않아요. 배송료는 선정료, 배송료는 다 뭐예요? 딜리버리 차지에 들어간다는 거. 자, 우리가 차지가 없어요. 그럼 fee를 쓸수 있을까요? fee 정도는 괜찮아요. 예, fee도 네, 차지 대신에 쓸수 있지만 fare는 안 되겠습니다. 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도 한번 잡아볼까요? 가산명사 다시 한번 우리가 얘는 쪼개질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어를 쓸수 있고 뒤에 s를 쓸 수가 있다. 그죠? 불가산은 뭐다? 덩어리 개념, 총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쪼개질 수 없다라는 게 자, 이제 포인트였고, 이런 두 개를, 얘네들은 붙일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둘다 돼요, 그죠? 프로그램에 대한 뭐더 많은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연락을 해주세요. 둘다 되는데
description이라는 거는 셀 수 있는 명사고요.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인데요. 자, 이게 형용사 앞에 여러분들 비교급 앞에 관사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형용사의 비교급으로 이제 나온 거죠? 나온 건데 앞에 지금 뭐가 없어요? 어도 없고 한정사가 없죠. 명사한정사도 없고 뒤에 s도 없어요.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는 혼자선 절대 안 돼요. 얘는 수식어예요. 수식어는 문장에서 없는 성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답을 자,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죠? 컨디션은 셀 수 없을 때는 무슨 뜻이죠? 얘가 상태라는 뜻이고 셀 수 있을 때는 조건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서치즈가 뒤에 명사와 같은 앞에 명사 이렇게 꾸미는 거 아시죠?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좋은 성적과 같은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의 의미로 들어가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앞에 거로 S가 붙은 것으로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S가 안 붙었다면 여기 어가 있으셔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조건을 충족시키다라는 거는 매우 또 잘 쓰는 표현입니다. 자, 및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노티스는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기부 다음에 기간 다음에 노티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노티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노티스 앞에 이렇게 어드밴스, 사전에 미리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지만 이게 없다 하더라도 기부 기간 노티스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30 days 노티스를 해주세요. 그렇게 들어가면 30일 이전 통보해주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뭘 하기 전에 30일 이전에 뭔가를 통보해주다. 자, 이렇게 할 때는 자 통보 공지 그런 뜻으로 불가산 명사 S를 붙이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는 제가 항상 동사 확인하시라고 했는데 게시대 공지물이 붙는 거죠. 공지가 붙는 게 아니라 게시물이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카운터블로 봐서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퍼미션과 퍼밋도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얘는 불가산이고 얘는 가산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퍼밋을 작업 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는 양식을 작성해서 그걸 보내달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자, 퍼밋은 동사로도 매우 잘 나오죠. 동사로는 이제 목적 보호자의 투부성사 취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5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some fast officials가 이제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절을요. 왜요? 지금 동사가 두 개가 나왔는데 접속사가 없죠. 없다는 얘기는 여기 생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가 주어 자리고 얘가 동사 자리라는 얘기인데요. 학생들이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자, 우리가 우리나라 말과 영어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어요, 지금요.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정쩡하게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오류가 나고 자꾸만 오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해석해 볼게요. 참석자가요. 참석자가 500명 이상입니다. 어색하지 않죠. 우리나라 말로는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에요. 참석자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된 거죠. 참석자가 500명이 아니에요. 그죠? 참석자의 수가 500명 이상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올 수 없었고요. 그리고 해석으로도 물론 이렇게 영어 논리로서도 안 됐지만 수일치도 안 돼요. 수일치는 사람은 셀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 어가 있거나 s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도 오류가 났고요. 문법이 맞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복수명사 중에 하나. 복수명사들의 수. The number of 복수명사.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attendance로 하셔야 돼요. 어렵죠? attendance는 여러분들이 흔히 참석이나 출석으로만 알고 계신데요. 참석자의 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또 사전을 또 막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 그게 있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용사로 들어갈게요. 바로 형용사는 명사 수식인데 형용사의 포지션은 명사만 꾸며주나요? 아니잖아요. 뭘 꾸며주나? 무슨 자리 올 수 있어요? 보호 자리죠. 보호는 또 2형식하고 5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얘가 왔느냐, 어디를 보고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그 포지션에 관한 그거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울리는 표현들이나 유치지를 생각하면서 푸셔야 되는데요. 관용적인 표현은 무조건 외우세요.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와 전치사가와 얘를 보고 얘를 찾고 얘를 보고 얘를 찾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Responsive는 뒤에 to를 써야 돼요. 어디 어디에 반응하다라는 뜻으로요. 응답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책임을 지다. 뭐뭐에 대한 훈련 책임을 지다. 그래서 Responsible로 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얘는 말이죠.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배려한이라는 뜻이라서 사람을 주로 꾸며줘요. 그 다음에 Considerable은 크기나 수나 양 이게 상당하다라는 표현으로요. 사물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상당한 노력 끝에 우리가 이제 컨트랙을 얻을 수가 있었다. 딸 수가 있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요. 펀슈어 더블이라는 거는 보통 사람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고요. 펀슈어 스이브는 보통 이제 사람을 사물을 다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설득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저 사람은 참 설득력 있다. 또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요 표현하고 어울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합시다. 일단 비동사 다음에 여기 SC죠. SC에 관한 문제는 어디를 보고 풀어요? 주어를 보고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구조가요. 소대절이 나왔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컨설턴트의 주장이요. 매우 설득력이 있어서 CEO가 그 계획을, 새로운 패널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먼저 포지션 확인, SC, 그러면 주어를 본다, S를 본다. 자, S를 찾는 걸 잘하셔야 돼요. 자, 고객이 주어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평가가 주어였습니다. 그게 만족스러웠어요란 얘기인데요. 둘다 만족스러운 이라는 형용사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 표현에서 나온 것은 사람이 주어가 되면 PP가 될수 있고, 사물이 주어가 되면은 될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고르시던가 아니면 ing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유사음이 혼동어의로요. 자, 이것도 매우 어려운데요. decide라는 건뭘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결정해요. 또는 that er을 결정해요. 요건 되지만 명사 자체를 결정한다라는 표현 없습니다. 명사가 아니라요. 뭐뭐에 대한 결정을 하다 할 때는 decide on 명사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confirm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굳히기 작전이에요. 굳히기. 뭔가를 확정짓고 확인한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약을 확정짓는다라고 그러니까 딱 굳힌다. 더 이상 변경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걸 결정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확정된 예약을 취소할 때는 취소 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여기서 아까 fee는 제가 charge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그것도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요. confirm이 자, reservation이랑 같이 이렇게 어울린다라는 걸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2번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에가 올이나 에브리 최상급. 자,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명사가 나오고요. 이 명사를 에이블로 끝나는 단어들 있죠? 이렇게 얘네들이 후치 수식을 해줘요 그랬는데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후치 수식도 되고 전치 수식도 됩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최상급이랑은 이렇게 에이블로 끝나는 형용사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가장 의존하는 직원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직원이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에이블로 골라주시고, 그다음에 그 직원이랑은요, 릴라이언트 안 써요. 릴라이언트는 어떤 쓰임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정리가 되셔야 돼요. 릴라이언트는 온,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보통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써요. 그럴 때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의존한다. 나는 뭐만 먹어. 이런 거 있잖아. 부채표, 가스, 알맹이만 먹어. 이럴 때, 그죠? 그 의존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표현하고요. 릴라이어블은 제품이 신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품질이나 상태 면에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릴라이어블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신뢰할 수 있는 직원. 그죠? 신뢰는 직원이 또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유시지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인데요. 둘다 모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는 비슷하죠? 근데 every 다음에는 가산 단수, all은 가산 복수, 불가산 단수.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 s가 있으니까 여기 all이 답이야. 이제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기억이 날런지는 모르겠어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이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일단 부사, almost는 치우고 most 앞에 덜을 쓸수 없어요. 예, 최상급의 표현이라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most of나 most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들? 자, most 더, all 더. 올은 예외적으로 되지만 most the, many the 이런 표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정사는 한정사끼리 같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가 붙는 상황에서 만약에 쓸 거라면 of를 쓰셔야 되고요. 이 most of the people이라는 게 뭐예요? 부분 대명사, 그죠? 전체 중에 일부를 가리키는 부분 대명사, 그 직원들의 일부, 대부분을 가리키는 부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낮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아니, 밤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낮에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 뒤에 표현 외워주세요. 자, 선호도를 보여준다. A보다, B보다, over가 뭐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치사 편에서 배웠죠? B보다 A에 대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덩어리로 외워야 되는 표현. 자, 그 다음에 encourage가 나왔네요.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형식인데요.
자, 이게 토익이 굉장히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와요. 투부정사가 와요. 전치사가 온다면 어떤 게 올까요? 이런 게 어휘 시험이잖아요. 보통요. 어울리는 표현들. 근데 familiar하고 accustomed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familiar는 뒤에 뭐가 와요? with가 와서 뭐뭐에 익숙하고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accustomed는 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드레스 코드에 잘 알고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답니다. 자, 부사는 얼마 전에 했었죠, 우리 또. 자, 부사는 일단 포지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혼동어휘들 묶어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제나 특별한 용법을 갖고 있는 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stay open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문을 열어뒀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open이라는 게 회용사 보호로 굉장히 또, 시험에 잘 출제가 되었던 거랍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최근에 개업했어요. 이렇게 해서 레이트리가 답이지만 늦게까지 문을 열어둬요.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레이트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엄청나게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저도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동영상을 막 찍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길대요. 자, 어쨌든 this month 이번 달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열심히 해서 일을 끝냈습니다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일하다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 3번 중요하죠. 여러분 예시라는 건요. 긍정문에 못 온다 그랬죠, 제가요. 어려워요. 자, 하지만 요 단순하게 좀 외워봅시다. 얘는 긍정문에 못, 안 돼요. 얘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오는 애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긍정문에 오는 경우가 있다. 자, 두 가지 표현이 있었죠. have, yet, 투부정사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yet, 투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요. 아직까지 뭐뭐 하지 못했는데 얼른 해야 돼요. 라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부동사와 투부정사가 지금 뒷사이드를 끼고서 나왔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돼요. 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기대보다 뭔가 빨리 일어났을 때, 그죠? 네. 그럴 땐 원래들 쓸 수가 있죠. 그죠? 회사가 이미 결정을 해둔 거죠. 네. 요건 괜찮습니다. 자, 4번은요. recently는 알아두셔야 돼요. 위치가 자유롭고요. recently는 어디에 와도 되고요. 얘는 과거와 현재 완료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돼요? 현재 안 돼요. 최근에 하고 있어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미래. 최근에 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요. 수는 곧 뭐뭐 할 예정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랑도 가끔 쓰이고요. 대부분 미래랑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 5명의 세일즈 매니저 이상을 채용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수는 안 되고요. recently가 답이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자, 5번은 지금 포지션을 보신다면, 물론 수동태예요, 얘가요. 수동태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수동태 다음에 be 플러스 pp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왔다. 자, 그런 경우에는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2형식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랑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어가 예, 상당하다는 게 아니라 상당하게 그 여행 경비, 출장 경비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 수식이면 무조건 부사. 이렇게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꾸며줄 때는 부사의 포지션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동사 앞에 온다거나 have pp 사이에 온다거나 bpp 사이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문장 끝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접속사는요, 연결어에 들어가죠. 접속사의 보기 구성은 전치사와 항상 같이 나와요. 전치사, 이렇게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전치사 접속사, 그다음에 접속부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이런 거. 또는 틀림 보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일주 일동의 원칙을 따지세요. 그리고 동사가 2개 이상이 나와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접속사 자리다 체크해 두시고요. 아닌 거는 속어법으로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우리가 종속절로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접속사들의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구조적인 특징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별한 용법이나 의미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확인해서 그걸 먼저 제거하시고, 마지막이 구조가 똑같은 게 남는다면 해석으로 해결하시는 거. 이게 문제 푸는 순서. 문제 푸는 순서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랙씨는요, 예상치 못한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동사가 2개가 나왔죠. 그죠?
네, 그러면 접속사가 필요한데요. that은 여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완전한 문장 이외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that은 안 되죠. that은 명사절이나 형용사절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해석상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 두는 거죠. 어떤 일이 잡 인터뷰 때 무엇이 발생할지 모르죠. 그죠? 뭘 물어볼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인스펙션 했어요. 자, 건물이 이제 조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테넌트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완료가 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완료하는 동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while이라는 것은요, 동시 동작이에요. 동시 동작이 뭔지 아시죠? 동시 상황.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물론 이번 달에 반면회가 출제가 되었기도 했지만 얘는 이제 뭐뭐 동안에라고 이제 주로 나오고요. 동시 동작을 가리킨다. 이제 뭐뭐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끝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아니에요. as soon as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so는 등위 접속사에 들어가요. 등위 접속사는 문 뒤에 올수 없습니다. 그랬죠. 등위 접속사는 어디에 올수 없다고요? 문 뒤에 올수 없어요. 그래서 and나 but이나 or, 자, for, yet 이런 것들, 그다음에 nor 이런 것들은 올수 없어요. 그리고 노어는 뒤에 동사주어가 도치가 된다까지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해석도 안 해보고 풀리는 문제도 있네요. 자, 그다음에 weather는요, 무슨 절이다? 명사절입니다. 그다음에 부사절. 그래서 포지션만 보고도 완벽한 문장 이외에 뭐가 나왔으니까 이게 답인데요. 자, 어제 발표했어요. 합병이 없을 거다. 자, 왜? 이익이 없다면 합병은 없을 것이다. 자,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고요. 자, 명사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둘다 매우 토익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비록 뭐뭐이지만, 자, 원스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원스 정리해볼까요?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었죠?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련 서류를 받기만 하면 대출 신청을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상 푸는 문제였네요. 자, 전치사 한지 얼마 안 됐죠? 전치사는 제가 34개의 전치사를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자, 요거의 포인트, 그다음에 또 뭐를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혼동어의 묶어서 정리하시라 그랬고요. 관용적인 표현 수거,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겠어요. 동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 전치사, 뭐, 형용사하고 짝을 이루는 전치사, 뭐, 명사와 짝을 이루는 전치사,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정이 좀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 이번 달 말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돼요. until은 여기에 쓸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둘다 뭐뭐까지나 뜻이지만, 이거는 by는 일회성 동작. 그죠? 일회성 동작이 마감이 되고 완료가 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 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by가 답인데요. until이라는 거는 특정 시점까지 동작 상태가 계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동작을 나타낸 표현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머무를 거예요, 제가. 머무를 거고요. 그때까지 wait 기다릴 거고요. 그때까지 뭐가 지속이 될 거고, 그때까지 제가 저는 오늘 5시까지 일할 거거든요. 6시까지 동영상을 촬영할 거예요. 그러면 by가 아니라 until을 쓰셔야 돼요. 계속되는 지속. 자, 근데 제가 5시까지는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촬영 감독님이 어딜 가셔야 돼서 5시까지는 제가 뭘 끝내야 돼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by를 쓰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 걸까요? by하고 within 같은 경우에는 둘다 마감 기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by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시점이 들어가고 within 다음에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점 앞에 오는 전치사와 기간 앞에 오는 전치사 구별하는 거가 잘 돼야 되겠고요. 구매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자, 그래서 요 표현은요, 이건 비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하고 나서 반품하면 안 되죠. 구매하고 7일 이내에 반품해야 되죠, 그죠? 네. 자,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네이티브가 토익 시험을 본다고 해서 만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3번으로 가서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뭐 합병이 발표한 다음에. 합병이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since하고 after를 먹으면 다쓸 수는 있어요. 다쓸 수는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의 팁을 얘기해 주면 since가 전치사, 접속사, 부사가 다 되죠. 무슨 뜻일 때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일 때요. 그리고 주절의 시제는 무슨 완료? 현재 완료가 돼야 돼요. 요 뜻일 때.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용법이 또 있죠? 얘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죠. 자, 뭐뭐 때문에라는 뜻일 때는 뭐만 가능해요? 접속사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이 전치사 자리예요. 전치사 자리라면 since는 무조건 현재 완료.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아니다.
현재 완료가 나왔다면 바로 신사가 답이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자, 심플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fter는 과거가 나오면요. 앞에가 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후 관계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after가 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최근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뭐로서 어떤 자격으로서 일해요. 자, 주어랑 동격 관계가 잘 됐고요. 어디에서 일한 게 아니라 장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요. 비슷한 표현들이요. 이거 가능할까요? operate as, serve as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최근에 serve as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잘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세미나가 이제 있을 거예요. 언제요? 3시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in과 on과 at은 혼동어입니다. 여러분들. on은 뭐 날짜나 요일 앞에 쓰는 거고 in, at은 짧은 시간에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at이 답인데 until이라는 거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어요. 3시까지 뭐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시작한다,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until은 쓸 수 없어요. 라고 정리를 또 해주시고요. 6번은 둘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전시사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in despite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반대가 되는 상황에 나와야 돼요. 자,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밥을 살게. 돈이 있어야지 사는 거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산다. 이렇게 할 때는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있으니까 살게. 그럴 때는 due to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날씨 상태가 어때요? 나쁘대요. 나빠요. 나빠서 연기가 됐겠죠. 그죠? 날씨 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벤트가 열립니다. 그렇다면은 in spite of가 되는 거고요.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due to가 답이고요. 7번은 in honor of는 수거예요. 뭐뭐를 기념해서 그 설립자를 기념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name이라는 것은 이름을 뭐 짓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누굴 임명하다라는 뜻으로 포인트 대신에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합시다. 자, 넘어갈까요? 미니 테스트.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리가 모아는요, 머치나 매니의 비교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모아는요,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재산급을 만들 때 우리가 또 모아나 모스트를 비교 재산 만들 때 그렇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모아 다음에는 형용사 부사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구조를 보세요. 전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온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는 S가 있고 S가 없죠. 그럼 뭐라고요? 90% 이상 스위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이요. 세부 정보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나오죠. 디테일이 무조건 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세부 정보라는 뜻일 때는 셀 수 있습니다. 그냥 상세함이라는 뜻을 셀 수 없죠. 그래서 in detail이라는 수거가 있는데요.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여긴 S 없죠? 그러면 여기 S 있어야 돼요. 정보라는 뜻이기 때문에. arrive는요. 서술형용사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서술형용사는 보호자리에 옵니다. 그 다음에 명사를 후치수식을 합니다. 이렇게 후치수식을 하고요. 전치수식에는 올 수 없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배웠죠. 그래서 살아있는 regulation? 말도 안 돼요. 해석도 틀렸고 위치상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regulation을 따라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븐 데이즈 그 날짜, 주문한 그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제가 보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기간 명사가 맞지만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얘 기간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덜하든지 소유격을 동반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가 취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자, 이거는 해석을 떠나서 수일치로 풀 수 있어요. another라는 건요. another라는 거는 뒤에 가산명사가 나와요. 자, another가 그렇고요. it가 그랬고요. every가 그랬죠. 그 다음에 on이나 그 다음에 원, 그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가산명사 중에서 뭐가 온다예요, 여러분들? 단수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any other는 가산이 왔을 때, 자, any other 정리해볼까요? 자, 또 다른 어떤 거, 요거는요. 가산명사가 올 수 있는데요. 가산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모두 된다. 불가산명사는 단수만 된다. 그죠, 여러분들? 불가사는 단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any other가 또 시험에 심심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으로 갈까? 졸지 마시고요. 네. 자, 데드라인이요. 4월 3일로 어떻게 되었어요? 데드라인이 4월 3일로 어떻게 되었어요? 연장이 되었습니다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가 발전하다 진행하다는 주로 자동사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이제 고난이도 비저의가 몇 개 남았는데요.
자, 한번 가봅시다. 별로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제한됐다란 표현에 이제 리미트가 많이 쓰는데요. 파셜은 편파적이다, 부분적이다 이런 뜻이라서 들어갈 수 없겠고요. 자, 1년으로 제한이 돼 있는 그런 보증, 그죠? 예, 그거에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배송해 줄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리미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리스트릭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좀 이렇게 나오면 어렵겠죠? 리미트는 수와 양의 제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스트릭티드 에어리 하면 똑같은 제한 구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사용의 제한이에요. 그래서 사용이 제한돼 있다. 이제 허가를 받은 자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뉘앙스고요. 리미티드 에어리어는 여기는 딱 50석밖에는 못 들어간다. 제한돼 있다. 여러분들 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한정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딱 50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한정판입니다. 네. 자, 그런 경우에는 리미티드를 쓰셔야 되는 거죠. 자, 리스트릭티는요, 물론 제약이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리스트릭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트릭트는 보통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 2로 넘어갈게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답이 이거였는데요. 지금 비동사 다음에 SC에 관한 문제를 S를 보고 풀어라. 여기를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당신이 사길 원하는 그런 제품이 현재 판매를 하기 위해서 뭐 할, 판매를 지금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Available for가 잘 어울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Available은요, 이게 제품 같은 거에 쓰이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어떻게 할수 있어? 구매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 같은 거에 쓰이잖아요.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거에 쓰이면요.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다는 얘기요? 구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사람한테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사람한테 쓰는 것도 출제가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사람한테 쓸 때는요. 이 사람이 말을 할수 있고요. 이 사람이 말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어벨러블을 굉장히 잘 쓰죠, 그죠? 네, 프로스펙티브는 잠정적인 잠재 고객들을 원래 포텐셜 커스터머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쓸수 있어요. 네, 얘는 접근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D번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잘 보세요. 이번 달 기출입니다. 이게요, 드디어 이번 달에 이제 나왔어요. 자, 명사와 명사가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전치사가 들어가야 돼요. 또는 접속사, 뭐 and, but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근데 얘네들은 부사라서 접속사는 안 돼요. 명사 앞에. 그다음에 부사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 줄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플러스는 되느냐? 된다. 플러스는 동사, 형용사, 명사 뭐다 돼요. 그래서 전치사도 되고요. 전치사일 때는요. 뭐뭐 이외란 뜻이에요. 같은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in addition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addition to. 그러니까 뭐뭐 이외에 뭐뭐. 그러니까는 B 이외에 A. 자, 이 A는 없어도 돼요. 뭐뭐 이외에 뭐 A는 저 뒤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사한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as well as라는 표현도 있죠. as well as는 자, B, A뿐만 아니라 자, B도 이게 여기다가 뒤에다 A를 쓰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해석이요. 요 뒤에 게 먼저 해석이 되니까요. 제가 여기다가 A라고 써드릴게요. A뿐만 아니라 B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A하고 B의 위치를 바꿔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A 이외에 B 이렇게 A가 먼저 해석이 된다라는 거를 표시해 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together라는 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얘는 부사예요. 그렇지만 with가 들어가면 얘도 A와 더불어서 B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long with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자, along with도요. A와 더불어서 B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만약에 얘가 앞부분에 위치한다면 요게 주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동사가 오겠죠? 그죠? A와 더불어서 B가 어떻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전치사를 묻는 문제, 요거가 답이다. 자, 넘어갈까요? 4번으로요. 자, 요거는 지금 뭐뭐로부터 면제를 받다 매우 중요한 그런 형용사 전치사 수거고요. 여기에 이제 명사가 들어가요. 근데 투부정사가 포인트가 되어서 워크샵에 참석할 뭐로부터 면제가 돼요. 이런 얘기인데요. 특정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워크샵에 참석할 뭐로부터 면제가 된대요. 근데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 올수 없고요. 약속을 하다라는 표현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민스나 프리코션은 수단 방법이라는 뜻으로 얘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하다, 방법을 취하다라고 할때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테이크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답니다.
take a safety 다음에 뭐를 쓸 거냐? 그러니까 출제가 요거는 블랭크를 지워 주시고요. take a safety 블랭크 이렇게 블랭크 하나만 만들어 놉시다. 그러면 안전 규정, 안전 규칙이란 표현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고 안전 조치라는 안전 예방 조치도 우리가 매우 잘 쓰는 표현이에요. 예방 조치란 뜻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룰이라는 거는 테이크를 쓰지 않아요. 매우 어렵죠, 그죠? 룰은 테이크를 쓰지 않습니다. 룰은 룰을 만들어요. 뭐 또는 시행해요. 이런 게 어울리죠? 룰은 뭐 우리 어떤 표현 배웠죠, 여러분들? institute 이런 표현 배웠죠? 룰은 make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되죠? 자, 이번 달에 또 implement가 또 나왔습니다. implement 시행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룰은 따라야 돼요. 그죠? follow 해야 돼요. 이런 표현들이 어울려요. comply with도 어울리고요. 그쵸? 어휘가, 그쵸? 끝이 없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매우 매우 포인트를 적립하듯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룰은 take 하는 게 아니에요. 룰은 이런 거랑 어울리기 때문에 답이 프리코션이야.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타동사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다면 같이 덩어리로 외워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obligation 의무란 뜻인데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투부정사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의미로 훨씬 더잘 나와요. 요거보다는 자, 여기서는 의무로부터 면제가 되었습니다. 요게 답이 되는 건데 자, 요 표현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서요. 이게 from이 포인트가 되어서 제가 동사 문제 풀때 관련 어휘가 나오지 않았느냐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을 지금 유치하고 있어요.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attract는 from하고도 어울리고 to랑도 어울려요. a를 b로 이끌다. 이것도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alert는 이제 A라는 사람에게 B에 대해서 뭔가를 환기를 시키고 주의를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고요. Amount 2는 증가하다. 그다음에 Apply 2는 최근에 출제가 되었어요. Apply 자타가 다 되죠. Apply A to B는 A를 적용하다. Apply는 신청한. 아, 이것도 정의죠. A에 적용하다라는 뜻이죠. 신청하다가 아니라요. A에 적용하다. Apply 4가 지원하다, 신청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ract가 답이 돼야 되겠네요. 자, 답을 B번으로 해주시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컨설턴트는 그의 보고서를 ING 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라는 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오퍼레이트 자타 다 됩니다. 근데 오퍼레이트는요, 회사가 되면 경영하다, 그다음에 자동사로는 뭐 배가 하루에 뭐 다섯 번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회사는 청주에서 지금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다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거 나왔다고 그랬죠. 뭐뭐로서 근무를 합니다. 일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보고서를 오퍼레이트 하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서를 어떻게 되었다? ING 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그래서 conclude ing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타가 다 됩니다라는 거. 자, 7번은요. 우리 오피스 퍼니처가 배송할 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데요. 여러분들 어포인트라는 거는 자, 스케줄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어포인트는 시간 약속이라든지 뭔가 장소를 지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월 5일이요. 어떤 날로 미팅 날짜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거고요. 일이나 직책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스케줄이라는 거는 어떤 것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딜리버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그게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건안 돼요. 그래서 답을 이제 이렇게 고르셔야 스케줄. 그래서 비스케줄 투부정사와 비스케줄 포는 외우셔야 돼요. 자, 워밍업 문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동사 어휘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 목적어가 티켓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티켓이랑 어울리는 거는 뭘까요? 티켓을 사기 위해서 줄서 있었겠죠, 그죠? 그거를 뭐 어치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고요. 리플레이스는 A with B 이렇게 들어가거나 A as B 이거는 교체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누구를 대신하고 대리하다 이렇게. as는 자격이니까 사람이 나오겠죠? 자, 전치사 어휘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치사는 그거마다 유치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복잡한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현재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어요라고 뭐뭘 통해서라는 여기가 추상명사가 나오고요. 추상명사가 나오는데 그 추상명사가 어떤 매개체가 되면서 그게 이제 수단 방법이 된다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수루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품사 문제였는데요. would like는 이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 to 부정사가 오는 겁니다. 쉽게 풀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 명사 어휘 문제는요.
비동사 다음에 포지션이 뭐냐. 지금 명사는요. 주어랑 무슨 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동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찾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여기 주어는 리서칭이에요. 그래서 고용주의 그런 조직의 구조라든지 제품, 서비스, 제품이나 서비스, 그다음 명성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추천될 만한 일이다. 자, 이거 비즈니스 업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워요. 프랙티스라는 건 연습이라는 뜻으로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랙티스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뭐가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카피라든지 분배해주는 거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노가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뭐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으로, 전체 부정으로 해석을 하세요. 네, 기밀, 정보는 안 된다. 뭐 없이는, 허가 없이는 이런 얘기죠. Written permission.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비동사 다음에 SC는 주어를 봐라. 자, 주어가 지금 전체 문장이 주어입니다. 전체 문장이 주어가 아니라 인솔레이션 프로세스가 주어입니다. 그럼 설치 과정이 주어죠. 그러면 설치 과정이 완료가 됐을 때 OK라는 창이 뜰 겁니다. 컴퓨터에 이런 얘기였는데요. 자, 요 전체라는 표현은 일반 형용사고요. 그 뒤에 명사를 다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entire라는 표현은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체의 명사 이렇게 다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complete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완료가 된, 세 가지로 정리합시다. 얘는 완료가 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라는 게, 그 다음에 완벽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벽한 목록, 뭐가 빠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뭐가 준비가 된, 갖추어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리조트는 이런 시설들로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은요. would like 다음에 뭘 만들길 원합니다. beneficial 관계를 만들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상호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복수명사 중에서라고 할 때는요. 요게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세 개의 제안 중에 두 개를 언급했죠. 그러면 나머지가 몇 개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네요. 자, 그다음에 얘네들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했고요. 서로서로라는 거는 타동사 목적어 자리나 자, 뭐라 그랬어요? 주어 자리에 못 와요. 타동사 목적어 자리나 또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alongside, alongside가 뭐뭐와 더불어서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alongside one another. 자, 서로서로 더불어서 뭐뭐 함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 레이팅? 자, 이거는 등급이라는 뜻이죠. 등급이나 점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용사, 명사 수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무제한 등급이 아니라요. 부러워할 수 있는. 자, envious라는 게요. envious라는 거는 시기심을 느낀다는 뜻이고 이건 부러워할 만한, 이건 괜찮은 성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감정 표현은 사물 수식을 못합니다. 됐죠? 자, 전치사, 부사, 접속사 구별은요. 일단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접속사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저기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되었다. 모든 워커들은요. 뭘 프리커피를 마실 수 있대요. 뭐 근무하는 동안에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시고요. 드링 다음 전사 다음에 전사 못 쓰죠. 그죠? 그리고 드링은 뒤에 ing를 쓸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while은 뒤에 ing, pp 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까지 접속사 분사 구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명사 어휘인데요. 자, 뭐뭐에 대한 여기 잡지라는지 뭐가 이렇게 나왔죠. 이거에 대한 뭐를 구독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A번으로 답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부사 어휘는 자, 부사편에서 이거 했었죠. 그죠? 다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표현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접속사는요. 일단 동사의 수를 따지셔야 돼요. 이거 좀 어려웠죠? 자, 두 개입니다. 접속사 편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요. 자, 지금 보면 그 커튼 페인팅을요. 얻었어요. 샀어요. 그죠? 산 사람은요. 가장 비싼 그 작품을 얻는 셈이 될 겁니다. 이건데요. 일단 여기가 명사절입니다. 전체가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 명사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주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얘하고 얘가 답인데요. whoever라는 거는 명사절일 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anyone, who의 뜻이에요. 뭐하는 사람은 누구나라는 뜻이고요. 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no matter who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요거는 부사절로서 나오는 거고요. 이건 명사절일 때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누가라고 해석이 되는 의문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후가 들어가면 사실로 해석이 되고요. 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사는 사람은 가장
비싼 그림을 얻는 것이다. 가지는 건 사실이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는 거죠. 그래서 답을 D번으로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쉬웠죠? 이런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그죠? 예, 이런 규칙이나 준수, 규칙이나 규정을 따라야 된다. 요거를 들어가셔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은 뭐뭐에 대한 신청, 그거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뭐뭐의 응용, 그죠? 요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했죠, 그죠? 이 명사에 대한 뭐예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응용이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고요. 어떤 직책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은 그 직책에 대한 지원 신청이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그죠? 이사회는요, 다음 주에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자, 가능한 솔루션에 뭐가 있는지 토론하기 위해서 모일 겁니다. 이거는 집합시키다, 모이다, 다 되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고요. 자, 이런 거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컴파이드는 자동사지만 속마음을 털어놓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콰이어는 타동사, 그죠? 어컴패니도 타동사로 주로 나오는 것이죠. 됐죠? 자, 어휘의 그 문제가요. 좀 오늘 수업이 길어졌는데요. 한 번에 다 끝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차곡차곡 이런 이렇게 되었던 기본기대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1200개 정도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개수는 그렇지만 이제 몇 개만 정리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금방 끝내실 수 있으시라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강은요 파트 6거든요. 또 기대를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